이런 아이들은 말을 놀이 있게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엄마 나 있지 뭐 있잖아 뭐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야 나 엄마 바쁘거든 빨리 얘기해 뭐 그러면 엄마가 아니 됐어 그러고 간다고 그럼 그게 다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낀 건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돌변했다. 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 네네네네. 중에 어떤 부분을 그동안 놓친 걸까요? 갑자기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재난재해가 나올 수는 있어도 어느 네네. 날 갑자기 아이가 돌변하는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저희가 과거력들을 꼼꼼히 물어보고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어 왔는지 부모님이 생각할 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적으셔라. 다 이야기하셔라라고 저는 이제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얘가 지난번에 나 설거지하고 있을 때 딴 때 같으면 방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게임할 욕심에 빨리 그냥 하고 들어갈 텐데 괜히 접시를 이렇게 개수대까지 갖다 싱크대까지 갖다 주고 뭔가 엄마 옆에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했었던 그때 혹시 그 얘기를 학원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나? 아이 나름의 시그널이었는데 그런 거 시그널인 같은 거죠. 부모님이 그거는 놓친 거죠. 놓친 거죠. 왜냐하면 다 제 경험이에요. 저도요. 저도 말씀하시는 괜히 찔리네요. 뭔가 애가 쭈뼛쭈뼛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애가 또렷하게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멍석을 깔아주세요. 똑똑 두드리고 설거지 다 끝나고 가서 뭐 땡땡아 아까 뭐 혹시 얘기하려고. 너한테 할 말이 있었지 얘기해봐. 그러면 설사 할 말이 없었더라도 자기가 속에 숨겨두고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진짜 사소한 거를 얘기해요. 엄마 나 아까 사실은 축구하다가 친구가 공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안경이 뿌질어졌는데 내가 테이프로 붙였거든. 근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나 얘기 안 했는데 엄마 나 어떡해? 라든지 안경 뿌질어진 건 이제 큰 사건이니까 그거는 꼭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얘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을 되게 소소한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애들이 다 웃어가지고 속상했어 라든지 그런 일 어린 시절에 맞아요, 있죠. 약간 날 다 싫어하는 게 아닐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엄마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 야 엄마도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초등학교 생활하다 보면 너무너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애들이 피식 그러는 거는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아이도 나랑 똑같이 실수하는 거나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야. 너를 놀리는 게 아니고 위안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원래 상대방이 실수하는 걸 보면 조금 편안해진단다? 뭐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땡땡이가 조금 위안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게 되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그냥 잠깐 식탁에 조금 오래 머물다 왕거 하나 갖고 엄마가 내 망분을 뚝뚝 두드리고 들여왔다는 거에 너무 그 자체로 감격을 하는 거죠.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나의 작은 그 어떤 제스처나 심지어 그 식탁에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엄마는 뒤를 돌아보고 있었지만 아는구나. 야, 우리 엄마는 참 민감하신 분이구나. 나의 모든 거를 다 도와주려고 애쓰는구나. 거기서 애들은 사랑함을 느끼거든.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엄마는 나를 혼내지 않겠구나. 엄마는 역시 내 편이구나. 로 부모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애한테 이제 애한테 물어보면 너무 소소한 트라우마들은 애가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엄마가 너 언제부터 학교가 가기 싫었어? 그러면 뭐 몰라 그러거든요. 이게 1년, 쌓이다 보면요. 1년 전에 뭐 내가 발표하다가 창피를 당했던 그 일 이후로 학교가 뭐 가면 두려워지고 그랬어. 라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애는 기억을 못하니까 엄마도 저 제 앞에 와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좀 큰 사건만 얘기해. 근데 사실은 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더 밑에 있었던 굉장히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미워해왔고 오래전부터 친구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다는 걸 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엄마 나가라 그러고 제 앞에서 얘기할 때는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어떤 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 또는 피해의식 그리고 친구들한테 당했던 소소한 어떤 무시 그때그때 here and now라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그때그때 엄마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학교가 그때그때 엄마한테 위안받고 조금 더 용기를 애한테 줬었다면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싶다? 갑자기 학교 거부 증세가 네. 안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요인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트라우마도 뭐 섞여 있고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이제 섞여서 쌓여오다가 어떤 트리거가 딱 생기면 이제 그때에는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한 이면을 보면 사실은 소소한 것들이 있었던 쭉쭉쭉 되어 와서 그 큰 한 방에 탁 쫙 갈라지는 거죠. 작은 크랙에 금이 가 있었다가. 그러면 그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금 부모가 어떤 시그널을 놓치는 건 반응성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반응성 면이 가장 크고요. 예, 또 있을까요? 민감한 거. 민감한 거.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화가 났는데 화난 이유를 몰라. 예를 들어서 아이는 진짜 사춘기 그 여중생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사례인데요. 엄마의 하소연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어찌 된 게 지가 아침에 학교 나가면서 엄마 뭐 그 어디 땡땡이 땡땡 제과점에서 그 케이크 꼭 사다 놔줘 했대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안 사 까먹고 안 사다 놨다고 냉장고 문을 열더니 쾅 닫으면서 나 진짜 죽어버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먹고 싶은 거 안 사다 놨다고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상이에요. 사춘기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할까. 그런 걸 기억을 못할까라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걸 뭔지 정확하게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반응해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서 그걸 사다나 주는 게 아니라 어머, 엄마가 네가 그거 뭐 땡땡 제과점에서 사다 놓으라고 한 거 그 엄마가 까먹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다 줄까? 또는 그렇게 내일, 반응하는 내일 사다 줄까? 그러면 애가 아유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내일 사다 주세요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져요. 아. 자기를 알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애는 이미 위안받고 화가 그거를 들라요. 꼭 들어줬다 아니다가 아니라요. 아니에요. 물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다? 상징이다. 관계의 물건은 상징이다. 네. 그렇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었을 때 아이가 혹시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 아이의 그런 고민을 다 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또 버릇이 나빠지는 건 물건이나 물질적인 거를 바로 들어주면 엄마 나 오늘 뭐 게임 머니가 없는데 충전해줘. 나 용돈이 뭐 5,000원이 떨어졌는데 미리 뭐 가불해줘.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어이없는 것 때문에 화냈다는 걸 알고 이제 엄마는 야 너 그게 뭐 대수라고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 그러면 아니 엄마 나는 그거 먹을 생각에 오늘 하루를 버텼어 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아이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가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케이크를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주는 그 공감 그것 때문에 화났음을 예. 그리고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얘가 뭔가 요구사항을 말하고 갔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얘가 섭섭했을 수 있겠구나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친구하고 싸웠어? 그렇게 하는 건 애는 자기는 엄마 때문에 지금 화가 났는데 자기는 케이크 때문에 지금 엄마가 자기 요구사항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까먹었던 것 때문에 화난 건데 엉뚱한 거 가지고 자기는 등이 지금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고 있는 엄마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시죠 엄마는? 엄마 나를 아직도 이렇게 몰라? 그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민감성이에요.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화날 일이 아닌데 얘가 이렇게 하면 당황하는 그렇지.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미스매치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그런 건 문제라고 그래요. 예. 근데 여중생 제가 앞에 여중생을 붙인 이유는 약간 여자 아이들 중학생들은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민감하게 자기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반응해줬다는 것 자체.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가 그 제과점을 갔더니 그 케이크 오늘 다 소진됐다고 하여 못 샀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포스트잇으로 아이 방에 딱 붙여놨을 때 아이는 감동받아요. 그걸 설사 케이크를 못 먹어도. 그러면 여중생,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나이의 아이의 발달 단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네요. 다르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 세 번째가 있을 것 같아요. 일관성. 맞아요. 예, 일관성을 좀 강조해 주시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셔라. 기분에 따라 어머님들이 이제 기분파이신 경우가 있거나 또는 불안이 높으신 경우에는 애의 반응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해요.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또 다 허용적이 돼요. 다 들어주고 오이고 그런 식으로 의존적이
되게 만들다가 어머님들도 에너지에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도대체 너 원성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니?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막 돌변을 해가지고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놀라는 거죠. 와,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악마가 되셨지? 그러면서. 근데 평소에 그거를 적절히 조율하면서 선을 딱딱 그어주면서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엄마가 폭발할 일도 없고. 그렇네요. 애도 갑자기 엄마가 아까는 애가 돌변한 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엄마가 왜 돌변했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동안 꾹꾹 참았던 거구나. 나를 사실은 미워했고 나에 대해서 늘 화가 나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엄마가 진짜 나를 잘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동안은 나를 사실은 미워했는데 참았던 거였어.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우리 엄마는 사실 이제 믿을 수가 없네. 일관성을 놓치면 불신으로. 엄마가 나를 칭찬해도 이건 칭찬하는 게 아니네.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게 돼요, 애들이. 테스트를 해요, 네.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엄마가 나를 믿고 있었나 하고? 엄마가 우리 종임이 엄마가 사랑해 그러면 진짜 정말 엄마 나 사랑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엄마들이나 부모들의 자녀들은 뭔가 애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 내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사랑하는지 그거는 생각을 막 의식 수준에서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엄마가 A라는 반응을 했을 때 똑같은 A라는 A-라는 반응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A라는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때는 A-반응을 보였다, C-반응을 보였다, D-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도 A라는 행동을 했다가 C라는 행동을 했다가 B라는 행동을 했다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자꾸 이 행동하고 저 행동해서 엄마가 조금 예쁜 반응을 나올 때를 한번 보는 거죠.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제 테스트인 거지 엄마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막 이 행동했다 저 행동했다 그러고 엄마를 믿지 않으니까 아이도 혼란스러워 혼란형 애착이나 어떤 양가형 애착 양가형 애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관적이지 않은 엄마들의 아이한테 보이는 그 문제 애착 유형을 양가적 또는 굉장히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데 양가형 애착이나 혼란형 애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관성을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모든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잘 읽고 싶고 아이의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참 놓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거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오늘도 우리 아이의 신호를 놓칠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신호를 이제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놓쳐도 돼요. 반전. 좀 놓쳐도 되니까 또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불안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교육대기자 TV 채널을 방문하셔서 구독을 하시고 제 강연을 찾아서 들으시고 끝까지 지금 이 마무리 이 발언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훌륭하고 좋은 엄마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노력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이시고 이런 신호를 읽으려고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 제 앞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은 충분히 좋은 부모이시고 정말로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 아이가 이랬는데 놓쳤다 후회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이는 편하게 키우시면 돼요.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것도 없고 너무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실 거 없이 상식적으로만 키우시면 됩니다. 내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어떤 육아 정보 없는 시대에 잘 자랐듯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강연을 통해서 조금 더 위안받으시고 더 안심하시는 그런 하루 그런 앞으로의 육아 나날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조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근아 교수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